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핸드랩, 자, 디밴디지라고도 하는 핸드랩을, 자, 지금 이 직지기 부분 보이시죠? 이 직지기 부분이 세탁을 자주 하게 되면은 손상이 돼서 나중에는 안 붙습니다. 이게 지금은 붙는데 나중에 붙지 않을 때 보통 이 핸드랩을 버리거나 새로 사시는 분들이 많죠. 자, 이거를 이런 거를 가르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버리지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직지기가 지금 붙지 않는다의 가정하에, 지금 답답하죠? 이제 이게 감은 상태인데, 붙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용 못할 거라 생각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감기 전에 길이를 한줄 정도. 자, 길이를 남겨두시고, 자, 이 정도 남겨두시고, 대각선 손목, 자, 손가락 마디마디에 우리가 넣게 되죠. 전 새끼손가락에 넣어볼게요. 새끼손가락에 넣고, 남은 것들을 잘 보세요. 요 밑으로. 요 밑으로 다 넣습니다. 안쪽으로. 자, 어떠세요? 이한테 넣게 되면은 좀 볼록 튀어나오긴 하는데 손잡이처럼 잡는 그립감도 있고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저희 예전에 썼던 것들은 이런 밴디지가 많지 않았을 때는 다 만들어 썼기 때문에 보통 끝에 마무리를 요 안쪽으로 많이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넣게 되면은 이제 조금 빵빵한 감이 있어서 주먹을 쥐는데도 뭐 하나 라이트 쥐듯이 뭔가 두툼한 게 치면서 그립감도 좋고 모양도 잘 잡히고 타격하기도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핸들의 직지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자, 요걸 그대로 이 손바닥 안쪽으로 다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넣으셔가지고 그러면 이 핸들의 수명도 훨씬 더 길어지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사면은 보통 뭐 엄청 오래 쓸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리고 이 직지기 부분에 보면 이게 손상됐기 때문에 굳이 달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잘라버리면 됩니다. 잘라버리시고 이대로 해서 마무리를 안쪽으로 넣어서 사용하는 걸로.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